지금 보세요. 그 대통령하고 청와대하고 검사 검찰하고 적대적 관계라는 게 누구나 보여요. 누구나 맞습니다. 보이니까 윤석열 씨가 야당 쪽 대권 후보 1위, 전체 대권 후보 1위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죠. 대통령의 대항마 같이 그리고 보이니까. 대통령이 대항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누구나 그렇게 보여요.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예, 오늘 아주 우리 민주시민들이 들떠 있고요. 좀 기분이 좋다.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인데도 우리가 너무 답답했고 그동안 그랬는데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예. 187대 찬성 187에 반대 99 무효 1표 기권 1로 통과가 됐는데 박사님이 보실 때이 공수처 통과에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의미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생각하세요? 네네. 지금의 이제 여론 환경을 좀 보자면, 노무현 정권 말에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때문에 서민들 다 죽는다. 아니, 종부세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그러면은 서민들한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그 종부세랑 서민들이랑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자기 집한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반지하 월세방에 사는 사람도 종부세 때문에 세금 폭탄 맞아 다 죽는다고 이제 분개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어요. 이건 종부세 때문이 아니죠. 종부세가 서민 생활에 해가 되지 않는데도 서민 생활에 해가 된다고 그렇게 보도했던 언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엄청나게 깎아먹었죠. 종부세에 대한 왜곡된 보도가. 그리고 이제 15년쯤 지났죠. 15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공수처 때문에 서민들 다 이제 민주주의 파괴된다고 주장을 그렇죠. 해요. 공수처 민주주의 파괴 독재로 간다 막. 독재로 간다고 주장을 해요. 이걸 도대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고위공직자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네요. 아무 관계도 없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종부세 때문에 죽는다고 외치게 만들었던 것이나 이재용 상속세를 걱정하고. 고위공직자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오히려 고위공직자 때문에 실제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나 범죄 때문에 실생활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공수처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자기 생활에 큰 피해가 온다고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공수처가 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죠. 왜 만드는 것인지. 그런 상황이 막 빚어졌거든요. 공수처는 이건 어떤 조건에서 필연적으로 얘기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검찰 독립이에요. 독립을 시켜주는 거죠. 그동안에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정권에 충직하는 하수인으로 간첩 만들려면 간첩 만들고 유사대필범 만들려면 유사대필범 만들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든 또 다른 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뭐 과거에 안기부, 중앙정보부 이런 기관들이었죠. 아니면 기무사.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합법적이지 못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시켜왔던 그런 이제 시키는 대로 해왔던 검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켰단 말이에요. 독립을 했으면 그냥 독립시킬 수는 없잖아요. 중립을 그렇죠. 중립성 또는 이제 독립된 기관에 맞는 책임성을 부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책임은 하나도 지지를 않고 마음대로 하게끔 놔두는 게 독립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독립한 검찰이 해온 일들이 뭐였어요? 대단히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수사, 기소 이런 거였잖아요. 엊그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발표가 났죠. 수사 김봉현 룸사롱 접대 수사 결과 발표하면 99만 원 세트 그 풍자한 거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검사 시켜 살리면 택시를 타면 택시 요금 택시 기사랑 승객이랑 반분해서 내야 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접대만 하고 술도 한잔안 마시고 했다는데 그 사람까지 인원수에 N분의 1로 집어넣어서 해갖고, 그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검사들은 택시 타면 택시 기사랑 요금 안 마시네. 나눠내냐. 이제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올 정도로 탔으니까. 황당한 산수법까지 동원하면서 자기 편, 그, 자기 식구는 봐주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때나 뭐 윤미향 의원 때나 또 추미애 장관 때나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수사들을 좀 과잉 수사들을 하고 이런 일들의 이제 불공정성들 또 이제 불공평성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자체가 일정하게 좀그 공적 통제 하에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르기까지 민주정부에서 하나의 공약으로 계속 해왔어요. 내왔던 것이고 심지어 뭐 안철수 씨도 공수처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말 바꿨죠. 예, 지금 말을 바꿔주면 본인도 선거 공약서에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그랬었어요. 지난번 선거 때. 이건 우리 사회의 일종의 이제 일관된 요구였어요. 검찰을 독립시키되 책임 있는 기관으로. 무책임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관이 그렇죠. 공적 통제, 민주적 통제 하에 있는 기관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이 검찰 개혁이다라는 얘기는 오랫동안 해왔던 거잖아요.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요즘에 이제 언론들이 이상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공수처 필요하다. 이거는 조선시대에도 필요하니까 사헌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일반인들이 다루기 어렵다. 특히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느냐. 검사를 검사로 수사하니까 덮어주죠. 그리고 검사들은 아주 이런 식의 예컨대 김봉현식 이상한 산수를 동원하든가 아니면 이제 김학의 같은 사람 뻔히 얼굴이 보이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덮어주든가. 그거는 초상권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식구 감싸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수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사익 또는 이권을 위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게 이제 공수처의 필요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역대 정권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검사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또는 검사들의 이용 가치가 있어서 그냥 넘어왔던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검찰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 검사들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대통령하고 청와대하고 검찰하고 적대적 관계라는 게 누구나 보여요. 누구나 맞습니다. 보이니까 윤석열 씨가 야당 쪽 대권 후보 1위, 전체 대권 후보 1위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죠. 대통령의 대항마 같이 그리고 대통령이 대항하는 사람으로 보여. 누구나 그렇게 보여요.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면 정권 입장에서 검찰을 다독여서 자기 편으로 끌어안고 정권 말기까지 끌고 가는 게 편하냐, 좋으냐, 아니면 저 수많은 검사들과 적대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게 편하냐.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윤석열이라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그 윤석열 총장이랑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해달라는 거 해주고. 거래하면서 네. 편하게 편하게 그렇죠. 적당히. 그렇게 임기말 보내는 게 훨씬 나아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그렇죠. 근데 안 그렇고 개혁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이건 검찰에 무서워요, 사실은요. 검찰은 정말 저도 무섭고. 무서워요. 추미애 장관이 살 떨린다고 그랬잖아. 뭘 트집을 잡아서라도 죄를 만들 수가 있는 사람들이란 대검 말이에요. 감찰부장도 그러니까요. 무섭다. 오싹하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뭐, 표창장 없다고 해서 표창장 위조죄를 만들 수도 있고, 인턴 활동 증명서 시간이 잘못 기재됐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업무방해죄로 기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해왔고, 그런 걸다 보여줬어요, 만천하에. 그런데도 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추진한다는 것은, 역대 정권이 다 못한 것이, 다 그러네. 필요하다고 다 얘기를 했었어요.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이거 공수처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왜 못했느냐? 무서워서 못했어요. 이용 가치가 있어서 못했던 그렇죠. 것이고, 이용 같이 계속 이용해 버리려면 검사들이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경제사범이나 김봉현 같은 저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거 가지고 뇌물 받고 또는 이제 향응 받고 대충대충 해주는 거눈 감아 주는 대신에 정치적으로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도록 하면 그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 거래 속에서 검찰 개혁을 포기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권력자가 검찰한테 정치를 시켰네요, 같이 자기네. 해왔던 거죠. 그러네요. 정치의 하나의 좀 파트너였던 것인데 지금 문 대통령은 이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이 얼마나 이제 혹독하게 당했는지를 좀 겪었던 분이고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원칙주의자잖아요.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검찰 이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독립선언이에요. 대신에 책임을 져라. 그리고 검찰개혁은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는 건 검찰과
등치겠다는 걸 척진다는 거잖아요. 이건 못해요, 아무나. 어느 사회에서나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척을 지면서까지도 이 이제 검사들한테 이렇게 본인은 찍혔어요. 문 대통령은 찍힌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확실히 찍혔어요. 추미애 장관을 뭐 하나만 찍혔고. 걸리면 예. 이제 퇴임 이후에 그렇죠. 검찰이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깨끗하고 걸릴 게 없고 걸려도 버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수처 설치에 이르는 이제 검찰 개혁의 전 과정을 놓고 보자면 이거는 이제 그나마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겠지만. 네. 현 정권이 그에 대해서 검찰의 약점 잡힐 걸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렇죠.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어요. 검찰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게 더 적절한 표현이죠. 네, 한편은 그렇고, 그렇죠. 네. 한편은 그렇고, 한편은 거래를 안 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딜을 안 한 거야. 거래를 하면서. 여태가 다 거래를 했지. 거래를, 네. 거래를 안 했으면 저런 것들이 어떻게 튀어나와.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 그렇죠. 개혁을 못 하죠. 예. 네. 거래를 했으면 아마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래할 생각이 있었으면. 검찰이 반대하니까. 예. 네. 반대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네, 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그 필생의 그렇지. 필생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교수 시절부터 해갖고. 계속 검찰 개혁이 네. 필요하다고 주장해갔던. 네. 그런 사람 법무장관 임명하니까 당장 이상한 수사들을 해가지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도 네. 일종의 경고였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와, 무섭네요. 조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네. 검찰 개혁 계속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있다. 그다음에 조국 다음에 문재인 정권. 지금 이동재 채널 A 기자가 한동훈 관련해서 이제 그 유시민 전 장관 그걸 좀 모함하려고 했을 때 네네. 1번으로 유시민을 치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2번, 3번, 4번 다 뭔가 생각은 있었던 거겠죠. 자기네들이 시나리오만 쓰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범죄자 만들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서로 이제 연결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언론이 또 불러주는 걸 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개혁 공수처 법안을 만들었다는 건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선거 끝날 때마다 검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선거 앞두고. 선거 사법. 무슨 뭐, 그죠? 선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부금 문제라든가 네. 털기 시작하면은 뭐라도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자기 선거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뭘 했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어. 무서우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도 계속 검찰 눈치 보고 적극적으로 안 나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된 우리 사회의 과제였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검찰이 독립과 동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해왔던 이런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 근데 사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권력기관끼리 경쟁하는 거는 절대로 해로운 일이 아니에요. 해로울 리가 없어요. 그건 서로 자중하게 만드는 거니까. 권력 없는 사람들은 권력자들끼리 경쟁하는 거는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도움이 되는 일이지 해가 되는 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권력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집행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왜 부자한테는 엄청나게 예컨대 하루 노역비 몇 억 원씩 쳐주고 네. 누구는 몇천 원어치 빵 훔쳤다고 해서 징역 1년씩 때리고 이런 식의 불공평한 법 집행 이게 손해보는 게 언제나 서민들이었죠. 그래요. 언제나 서민들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개혁하자라고 얘기하는 여론은 수십 년 됐어요 이미. 검찰개혁 얘기 나온 거는 수십 년 됐어요. 그런데도 못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었다고요. 네. 한편으로는 검찰과 거래할 필요가 있어서 정권이. 때로는 검찰의 후환이 두려워서 약점 잡혔다든가 이제 네. 이런 것들 때문이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 우리 작년 총선에서 네. 시민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개혁의 필요성 적폐청산이라고 불렀던 것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거든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앞으로도 사법적 갈등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법적 문제들은 네. 이른바 법치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 정착하면 정착할수록 모든 것들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많아질 수밖에 예. 없어요. 어느 나라는 그랬어요. 예. 지금도 걸핏하면 뭐 고소고발 남발되잖아요. 예. 누구나 이제 고발장 들고 검찰로 갔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말로 해도 될 거를 이제는 다 법으로 하려고들 그래요. 네, 네. 그럴 때 이 사법적 잣대의 첫 번째 관문인 검찰이 저런 식이면 우리 사회는 그게 이제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검찰의 불공정성에 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요.
그걸 개혁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마지막. 정말 이런 형태의 이른바 의석분포가 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대통령이 네. 검찰개혁에 대한 이제 후보 시절부터의 의지였죠. 의지를 꺾지 않는 대통령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야, 진짜 천운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잘 운영되도록 또 사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요. 아니 네. 개 주인만 돼도 피곤해. 네. 근데 나라의 주인이 시민인데 네. 그런 피곤할 수밖에. 피곤하게 계속 감시하고 하는 거는 그러네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피곤할 수밖에 그럼요. 없네요. 아니 개 주인이 개 똥어 좀도 다 챙겨줘야 되잖아. 예. 그냥 놔두면 개가 저절로 크나. 예, 예. 개 주인도 그런데 나라 주인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거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번 공수처법 통과는 사실 기뻐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너무 당연한데 당연한 것들을 못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못해왔던 것들을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네. 그나마 좀 안도하는 이제 오래된 우리 사회의 숙원 중 하나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네. 점에서 기뻐할 만도 하죠. 근데 사실 저는 별로 기쁘진 않아요. 너 이거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에너지를 소진해야 될 만큼 큰 일이었던가. 작년 이맘때 저희가 여의도에서 공수처 설치하라고 국회를 예. 압박하면서 마지막으로 촛불을 12월 예. 15일 날 들었어요, 교수님. 예. 그렇고 공수처가 국회에서 12월 28일인가 30일 날 통과돼갖고 야 내년이면 설치가 되겠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험난할지 몰랐고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감회가 새롭대요. 그렇죠. 사실 언론 기사들만 옛날 기사들만 봐도 네. 하다못해 조중동도 공수처 필요하다고 썼었어요. 그러니까요. 옛날 저도 본 적 같아요. 썼다고 이렇게 비대한 검찰 권력까지는 나라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썼었다고. 근데 상황이 바뀌면 자기들이 말을 받고. 근데 시민들이 흔들려. 조중동을 오래 본 사람이면 알 거 아니에요. 알 텐데 말 바꿨던 걸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기억력이 중요해. 기억하세요. 네. 조중동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 이종원 씨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조중동도 저 공수처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보면 조중동은 자기 기사에 자기네들이 발목 잡히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옛날 거 그렇죠. 그때는 옳고 지금 틀리다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쓰는데 계속 필요했지만 못한 것들이 사실은 권력이 당당하지 못해서 정권이 당당하지 못해서 못해왔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려고 하면 이제 언론이랑 이렇게 그러니까 노무현이 하려고 하면 반대하고 박근혜 때 얘기가 나오면은 찬성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가 사법과 법치주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품어왔던 숙원이 하나는 검찰권의 독립이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권력의 신여가 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자체가 권력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 자체는 일정한 견제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십 년 애써왔고 그 원칙이 이제 겨우 저는 실현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진 않겠어요.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겨우 실현의 단초를 찾았다. 이 정도로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